절백톱 랭킹 마미캄 선수의 2.647. 이 에버리지가 아직은 깨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제 3경기가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이죠. 자, 준결승부터는 결승까지 총 7세트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만큼 이 기록이 깨지기 쉽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준결승까지 온 이 선수들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요. 준결승 두 번째 세트 초구 김영섭 선수입니다. 자, 칠만한 배치이고 본인이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그래야지만 2번 공을 득점해야지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3, 4, 7의 초구. 김영섭 선수는 안으로 갑니다. 안으로 가다가 키스. 지금의 3번과 7번 자리에서 이렇게 안으로 돌릴 때에는 키스의 위험이 좀 많긴 해요. 사파타 2세트 첫 번째 이닝입니다. 더블 쿠션 놀이죠. 자, 키스가 나도 괜찮은 네. 상황이었어요. 아, 그러나 닿기 전에 공에 먼저 맞았습니다. 확실히 두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물론 실패는 했지만 말이죠. 예. 득점 없이 흘러간 첫 이닝이었고요. 이 세트의 두 번째 이닝. 김영섭. 이 세트의 첫 포인트. 좋아요. 옆돌리기 조금은 까다로웠던 얇은 두께에서 이루어지는 길게 옆돌리기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게 회전을 빼주고 속도도 늦춰졌죠. 자, 갑니다. 3뱅크. 아, 이게 또 빗나가네요. 많이 모자랐어요. 자, 이 흐름을 좀 만들 수 있을 법했던 상황인데 놓쳤고요. 더 얇아야 됐죠. 자, 두 선수 모두 조심스러움에서 나오는 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나쁘지 않은 배치예요. 바깥 돌리기. 네, 직접 보면서 두 번째 포인트. 키스를 피할 수 있는 약간의 두꺼운 두께 그리고 너무 길어질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1시 쪽 당점을 이용했어요. 바깥으로 올라갑니다. 성공. 저기죠. 자, 혹시나 오른쪽 회전 비틀기가 들어갈까봐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살짝 브릿지를 빼주는 저런 노련함. 야. 저게 바로 또 구력이죠. 네.
속도감 있게. 3점. 포인트. 자, 이 모습이 바로 어제 3세트에서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자, 조금씩 본인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키스가 살짝 났거든요. 아, 키스가 방해를 합니다. 예. 더 달릴 법했던 상황인데 질러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좋은 배치를 주고 말았어요. 네. 2세트의 첫 포인트를 뱅크샷으로 완성합니다. 너무 부드럽게 가면은 긴 쿠션을 타고 들어가면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시 쪽 당점과 약간의 빠른 속도를 이용하면서 잘 만들어줬어요. 네. 오늘 여섯 번째 뱅크샷이고요. 자, 과감합니다. 다시 갑니다. 뱅크샷. 자, 충분히 공격할 만한 배치였어요. 예. 자, 하지만 두껍게 맞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두 점을 노려봤었던 사파타 선수인데 1족과 너무 많은 힘을 쏟아버렸습니다. 4대2의 포인트. 이제 네 번째 인입니다. 자, 안으로 당겼어요. 자, 성공입니다. 쉽지 않았던 매치에. 예. 편안하게 가자면 파란공 왼쪽을 얇게 가는 옆돌리기가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지만 키스의 위험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하단 당점을 이용한 안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5대2의 스코어입니다. 여기 돌아오죠? 됐어요. 완성 포인트. 자, 자신 있고 빠른 샷이 오히려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 경계선에서 득점 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아까처럼 힘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3연속 포인트. 자, 슬슬 리세트의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는 김영섭 선수인데요.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자, 출발했습니다. 아. 3점씩. 두께가 조금 얇은 느낌도 있었지만 네. 사실 조금 더 끄는 게 어땠을까라는 또 아쉬움이 동시에 남습니다. 자, 정확해요. 와. 약간의 회전과 나의 내공의 그 큰 대각선에서 이루어지는 밀림의 조화죠. 어제도 이 더블 쿠션 형식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던 사파타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두께와 당점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은 확실히 사파타 선수의 자세에서 유리함이 있습니다.
노란 공은 아, 잘 치웠는데 다시 와요. 오. 와. 아, 됐어요. 성공입니다. 위험할 뻔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공의 속도를 늦춰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각이 있어요? 점점. 점차 접근하고 있는 사파타. 자, 접근은 두 점차를 했지만 다음 공 배치를 만드는 이 분위기에서는 뭐 거의 동점이나 아. 예, 다른 느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됐어요. 아, 완벽하네요. 이제 사파타. 김혜영 선수가 끌고 오던 이 2세트의 분위기를 사파타가 다시 가져올 준비를 합니다. 자, 본인의 노력도 노력이고 연습도 정말 많이 하지만 이렇게 결승 무대 그리고 또 월드 챔피언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파타 선수를 더욱 더 빠른 발전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아, 큰 무대에서의 경험들. 그렇죠. 한 번에 역전을 노려보는데 와, 성공입니다. 벤처 성공. 한 번에 다시 역전입니다. 일곱 번째 벤처. 자, 지금이 세 번째 시즌이고 원래는 월드 챔피언십이 두 번 있어야 됐는데 코로나의 영향이 너무 심해서 한 번은 취소가 됐거든요. 네. 자, 유일하게 스페셜 밥을 먹어본 선수예요. 그렇네요. 네. 다시 정확하죠. 7점 연속 득점입니다. 사파타. 자, 이렇게 또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을 시킵니다. 예. 그렇죠. 쓰리뱅크 놀이죠. 안 노릴 수가 없는 배치입니다. 예. 타임아웃. 타임아웃. 자, 항상 쓰리뱅크 30 이하 출발 그리고 원쿠션의 겨냥점이 10 이하일 때 이런 여러 가지 요소 구간에서는 그만큼 어려워져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시간을 더 투자해 봅니다. 꺾임 없는 당점을 선택할 것인지 꺾임을 계산할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꺾임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 세트만 뱅크샷이 3개가 나왔습니다. 총 8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국 선수들이 PBA 한국에 들어와서 놀란 건 한국 선수들의 뱅크샷 성공률이에요. 유독 그 유럽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 선수들이 뱅크샷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또 뱅크샷을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아. 자, 어느덧 9개 하이런입니다. 부드럽게 자, 출발. 예리한 두께와 부드러운 출발. 자, 성공 하이런 10개. 2세트 네 번째 이닝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답을 이제 사파타. 자, 비켜치기 대회전.
길게 뽑으려고 살짝 끌은 것이 너무 끌렸어요. 예. 자, 미치지 못한 채 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7대 2에서 12대 7, 10점으로 리드를 가져오게 되는 사파타입니다. 자, 김영섭 선수에게는 첫 세트도 아닌 두 번째 세트. 지고 있는 상황에 이 10점 하이런의 역전은 자, 데미지가 클 수 있어요. 그러게요. 자, 비껴치기 대회전이 완성되지 않으면서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자, 본인이 늘 말했던 것처럼 별거 아닙니다. 8점만 치면 돼요. 예. 그렇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영섭 뱅크샷 성공. 김영섭 선수 오늘 첫 뱅크샷 성공입니다. 자, 하이런 20점을 칠 때도 덤덤했던 선수예요. 네. 네. 지금은 너무 짧았어요. 큰 실수죠. 예. 아, 뱅크샷의 위력을 체감하기 전에 일단 자, 점수가 또 연속해서 쌓이지가 않았어요. 네. 아, 많이 짧았네요. 자, 그리고 생각보다 회전이 많을 때 코너의 꺾임, 그리고 속도가 조금 빨랐을 때 쿠션 반발력. 일반적인 클럽에 있는 것보다는 시합장에 있는 게 훨씬 강해요. 아. 자, 그런 부분은 이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닝 다시 성공입니다. 자, 유독 높은 정확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블 쿠션을 어떤 시스템을 쓰고 어떤 기준을 정했는지 궁금해질 정도. 네. 두 점 남았는데. 자, 강한 밀어치기. 와! 아! 아쉽게 놓칩니다. 사파타. 자, 지금의 밀어치기는 근거리에 있는 내공의 위치도 아니고 네. 완전 장거리이거든요. 와. 자, 그 상황에서도 정말 정교한 두께였는데. 네. 자, 이런 건 와. 들어가야 정말 몇 배의 흥이 날 수 있는 장면이죠. 예. 추격해야 하는 김영섭. 실수가 나옵니다. 자, 연달아 지금 아쉬움에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리 덤덤한 김영섭 선수여도 그렇게 잘 하고 있다가 하이런 10점의 역전을 당하게 되면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끝낼 채비를 다비드 사파타. 들어갑니다. 1세트와 마찬가지로 2세트도 뱅크샷으로 끝내버립니다. 다비드 사파타. 같은 팀이죠. 트로피아 선수의 응원이 있었군요. 그렇죠. 자, 이제 팀전에 있는 팀원들은 그때그때 경기에 나와서 같이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자, 엄청난 하이런 10점의 역전 드라마를 만든 사파타 선수의 두 번째 세트였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블루리조트의 트로피아의 응원까지. 사파타 선수가 첫 두 세트를 정리합니다. 2대 0이 됩니다.